안녕하세요. 여기 나오면 안 돼. 네, PDA 바드 아카데미 조혜영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제 풀면 돼요. 두 문제,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오늘 10라운드까지 다 하면은요, 선생님이, 사모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 자, 같이 풀면요. 과제는 아니겠죠? 과제는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비싼 잼을 줄 거예요, 잼. 네? 자, 요거 흑선팔, 요거 흑선팔, 패실패. 패실패. 저거 위에도 패실패예요? 네. 패실패. 그냥 사는 수가 있습니다. 막아요. 막아요. 네, 첫 수 정답. 여기서 감수를 찾아보세요. 되게 어떻게 됐죠? 끝나요. 끝나요. 자, 여기서 사는 수가 있다. 여기서 있어요? 네. 후절수. 이어요. 이어요. 여기?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요. 짜요. 아니에요. 띠르르르. 아니에요. 추가 버렸어요. 언니 뭐. 괜찮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알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잡는 수가 있다. 후절수죠. 후절수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음 한 수. 어디다 둘까? 어떻게 됐다? 어디 접쳐? 여기 접쳐요. 어디 접쳐? 1번, 2번. 15에 1? 네. 정답! 아, 진짜. 어겨치면 딴이고요. 장수 쳤을 때, 여기를 딴이고 똑같아요. 여기 막아야 되고. 그 다음, 만능의 선수죠. 만능의 선수예요. 그 다음에 붙여요. 이으면 붙여요. 우리 붙을 때, 맞아요. 맞아요. 살았다. 자, 두 번째 문제. 흑선 8. 2에 1에 뉴스다. 2에 1이가 있죠, 그럼. 어디 2에 1? 밑에요. 아, 저기요. 저기 밑에. 밑에, 여기? 여기? 아니요. 여기? 아니요, 그냥 밑으로. 자, 1번, 2번. 어디가 다를까? 1번. 1번이요. 1번 정답. 1번 정답. 자, 여기를 둡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두죠? 저희 한 집 내요. 한 집 내요, 정답. 한 집 내고, 여기를 두면? 막아요. 막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이제 이 수가 정답인데요. 여기서 이거 두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사는 수가 있어요. 붙여요, 붙여. 붙여요? 빠져요. 여기 빠지는 수가 정답이죠. 빠지면 여기를 두고 이어요. 이어졌을 때 여기 좀 어떻게 두죠? 뒤로 차요. 그렇죠. 뒤로 모락 돌보기. 여기 두면 어떻게 되죠? 뒤로 메꿔요. 메꿔요. 장수 치면 따요. 따요. 정답. 자, 2차